네, 팝입니다. 팝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피어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팝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본적으로 팝은 수풀이, 공간 외에 쓴 수풀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이걸 이렇게 좀 바꿔놓을까요? 지웠어. 이게 나라고 합시다. 나고 그리고 얘를 팝이라고 할까요? 얘가 팝. 입니다. 자, 그래요. 내가 이제 팝을 팔로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팝을 팔로우하고 있는 다른 누구 사용자도 있겠죠. 다른 누구, 다른 팔로우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A라고 할게요. A는 이 팝에 등록되어 있는 다른 사용자이고, B는 아니에요. B하고 C도 아닌 걸로 하죠. 그럼 내가 이제 팝에 처음으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팝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가 있는지, 팝에서 이루어지는 동작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간 웹에 쓰는 뭐라고 불렀나요? 이걸 스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 pop in the spool in the space web이에요. 그러니까 spool이나 pop이나 다 고사 오렌티 어디에서 왔느냐니까 the school server of OLPC. OLPC의 스쿨 서버에 기초하고 있는 게 팝과 스프레이. 둘다 동작 메커니즘이 유사합니다. 역할도 유사해요. 차이점이 좀 있기는 하죠. 그 점도 좀 이따 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파이브에 들어가려면은 일단 인바이트 코드를 받아야 되겠죠. 일단 팝 구조를 보죠. 보면은 이게 나예요. 이게 나라 그러면 팝이 있고, 팝을 팔로잉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고, 보시면은 화살표 방향이 양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팝은 항상 다른 피어와 양방향의 관계를 갖습니다. 그게 이전에 있던 것과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요 B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요 C라는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요 B라는 친구가 요 C라는 친구를 팔로잉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수 있죠. 그런데 C는 B를 팔로잉 안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B can read 메시지 오버 C가 되는 거죠. 그죠? 팔로잉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C는 아니라는 거죠. C doesn't read. 요게 그러니까 팔로잉이 원 디렉션이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이해되시죠? 원 디렉션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예요. 팔로잉 하고 있는 사람이 팔로잉 되는 사람의 메시지를 읽을 뿐이지 그 반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B가 C를 팔로잉한다 하더라도 C가 B를 팔로잉하지 않는 이상 C는 B가 쓰는 메시지를 읽지 않습니다. 그죠? 일방향이에요, 팔로잉은. 그 개념입니다. 그리고 팝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새로운 가입자고, 그리고 근데 팝은 양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팝은 양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파이브에 가입하면은 팝도 날 팔로잉하게끔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그것도 밑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요 기호와 요 기호가 다르죠. 그래서 팝을 보시면은 팝의 관점에서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용자와 미관계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용자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용자 관점에서 보면은 팝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existing user예요. 이 사람 existing user는 친구의 친구가 되죠. friend of friend가 됩니다. 따라서 내가 팝에 가입돼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의 메시지를 공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팝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의 메시지들이 내 패치워크 창에 두루루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이 굉장히 좋아요. 훌륭한 알고리즘입니다. 왜 훌륭한지도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바이트하는 방식은 이렇게 돼요. 팝에 인바이트 코드가 있어야 돼요. 인바이트 코드가 이렇게 있다. 그러고 하면은 내가 이 코드를 이 어디선가 이걸 구해 와서 뭐
길에서 주워 오거나 웹사이트에서 가져오거나 어디선가 가져와서 친구한테 줬을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그 팝에다가 이런 메시지를 리퀘스트해서 던지는 거예요. 왜냐니까 팝은 고정된 IP 주소가 있죠. 그죠? 고정된 IP 주소가 있으니까 그 고정된 IP 주소에게 요 피드를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은 팝이 마찬가지입니다. 팝의 이게 퍼블릭 키고 여기에 나예요. 그죠? 여기에 나고, 그리고 인바이트 코드를 이용을 해서 보내줘야 됩니다. 인바이트 코드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은 팝이 나한테 나로부터 어떤 대화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팝이 새로운 사용자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인바이트 코드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죠? 좀 적어 놓을까요? 인바이트 코드 is the 뭐라고 해야 하나요? only way for pop to talk with a new user. 왜냐니까 새로운 사용자는 여러 수십만 명, 수백억 명이 있는데 그 수백억 명 중이 모두 다 팝과 대화를 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특정한 누군가와 대화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겠죠. 그게 인바이트 코드입니다. 이걸 이용을 해서 둘 사이에, 팝과 새로운 사용자 사이에 어떤 통신망이, 그러니까 포트가 하나 구성이 되는 거죠. 자, 방법은 핸드세이킹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 봤었죠. 그죠? 핸드세이킹을 이용해서 RPC 메서드 이용을 했었죠.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팝은 이렇게 나한테 던져져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내가 팝의 인바이트 코드를 팝에게 전달하게 되면은 팝이 먼저 날 팔로잉합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딱 이루어져요. 팝이 날 팔로잉하고, 팝이 날 팔로잉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나도 팝을 또 팔로잉합니다. 이게 그 코드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을 팔로잉한다. 컨택트잖아요. 그죠? 팔로잉은 다 컨택트 뭐 이렇게 트루, 팔로잉 트루입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이제 내가 팝도 팔로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팝이 먼저 날 팔로잉하고 내가 팝을 팔로잉하고, 그리고 내가 팝을 팔로잉한다는 사실을 나를 팔로잉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겠죠. 그죠? 얘가 있다고 합시다. 얘는 나를 팔로잉하고 있는 E라고 하는 친구예요. 요 E라는 친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알려주냐 하니까 요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밑에 이 코드예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 더 이렇게 이런 타입 팝 해가지고 뭐 주소는 이렇고 포트는 이렇다. 그죠? 그리고 키는 이렇다. 그리고 이러한 키를 가지고 있는 팝을 팔로잉하고, 이 팝의 인터넷 IP 어드레스는 이것이고, 얘와 대화하는 통로는 요 8008이라는 것을 내가 메시지를 퍼블리시하면은 나를 팔로우하고 있는 얘가 보니까 뭘 알 수 있어요? 나의 절친인 E 입장이에요. E의 입장에서 E의 절친인 F가 요런 새로운 팝을 팔로우하는구나. 나도 한번 가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게 요 코드입니다.